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9 시작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뭐, 꽃을 또 이렇게 외로운 가져오셨습니까? 겨울에 화사한 꽃이 등장해서 네, 이거 누구한테 받으신 기분이 거죠? 좋아지는 것 누구세요? 같아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추노 거북입니다. 추노 추노 거북이. 얼마인가 거북이. 네. 목소리만 나와야 되는 이 운명.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셔가지고. 이걸 주신 거예요? 아, 그럼요. 상담하는데 그냥 빈손을 가기 뭐하다 이래가지고. 네. 이거를 딱, 오, 멀리서 오셨는데. 오. 아, 그분요. 로맨티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가 같이 있는 분이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 뭐 솔방울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직접 만든 건가요? 직접 만들 수도 직접 있겠는데. 만들지 않고는 이런 거 갖고 오기 힘듭니다. 아, 그래요? 또 새해가 시작된다고 이게 복덩어리 복항아리처럼 이렇게 네. 있고, 그리고 항심소에서 이렇게 멋있게 좀 찍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쨌든 뭐 지금 화면에 보니까 너무 예쁘게 잘 예쁘죠? 나오는데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네. 지금 뭐이 항심소를 지금 네. 망치시라는 거예요? 아니, 꽃은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오늘 네. 사연은 조금 우울합니다. 아, 그래요? 제목은요, 외로워서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제목 진짜 완전 네. 이건 저도 장가 가기 전까지 늘 고민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완전 낚시용 고민이에요, 이게. 자, 빨리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지금까지 박사님의 책은 거의 다 샀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디얼리스트 박사님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잘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것은요, 결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 나이가 조금 있으면 40이 됩니다. 저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공연히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외롭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전부터는 결혼정보업체와 부모님 소개로 몇 명의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애프터를 실패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긴 관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영화처럼 설렌다는 감정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애프터를 신청합니다. 그러고 마음을 먹습니다. 사귀어 결혼을 해보자라고요. 그러나 여성분들의 작은 부정적인 피드백에 제가 연락을 끊어버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급하게 다가온다는 말을 듣거나 내가 준 선물에 크게 기뻐하지 않는 모습, 늦게 오는 답장 등에 그냥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자꾸 돈을 생각합니다. 연애할 자격이 없나 봅니다. 최근에 만난 여성분과 끝나게 되면서 제게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분은 참 착해 보이고 집안도 좋았습니다. 독실한 신자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 여성분과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날 장문의 톡과 함께 이 만남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잘 지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 역시 당신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아쉽다는 말과 함께 잘 지내라고 했고 그렇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분과 약 7번 정도의 만남을 가지면서 저는 매번 차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설렌다는 감정을 느끼지 못했을 것을 기억합니다. 대부분 이게 뭐지? 라는 감정을 가지고 항상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만 남습니다. 또한 외향적이지 않아서인지 어디를 가야 할지 생각하고 정하는 것도 참 고역이었습니다. 어디서 듣기론 예쁜 여성과 결혼을 해야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분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오래 있는 사람이 내 짝이라는 박사님 책의 말에 힘을 얻어 결혼해야지 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봅니다.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이 여성분과 끝나고 예전에 제가 연락을 끊었던 분에게 다시 전화와 문자를 했습니다. 그분은 미대를 졸업한 디자이너였습니다. 전화를 받고서는 톡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남자친구의 유무와 당신을 한번 만나고 싶다는 말을 전하였으나 답이 없어서 다시금 과거 연락을 끊은 점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고 그 감정을 설명하고 싶다고 보냈습니다. 답으로는 이렇게 왔습니다. 오히려 내가 묻고 싶다. 내 감정은 상관없이 자신이 필요할 때 연락하고 그만두는 것 같네요. 라고요. 잠깐이라도 만날 기회를 줄 수 없는지 물었으나 답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전화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을 간신히 누르고 있어요. 만약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한마디만 해준다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박사님, 설렌다는 감정이 뭔가요? 전 그녀가 탐납니다. 그녀의 예쁜 모습과 예술적 재능이 탐납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뭔가 안정되게 보이며 살고 싶습니다. 박사님, 저는 그녀를 얻을 수 없는 걸까요? 제 머리에 전기 충격이라도 가해지면 제가 사랑을 알게 될까요? 나보다 상대를 걱정하는 그런 눈물 나는 사랑을.
그녀를 가지고 싶습니다. 뭐 시적인 표현과 그녀가 탐나고 그녀를 가지고 싶고 막. 그녀는 내가 생각이 나면 연락하고 뭐 그녀는 나의 장난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보냈던 남자분이 네. 이 자기가 지금 뭐 처해 있는 상황이 외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그냥 외모가 좀 되고 네. 너는 상황만 맞으면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는 그렇죠. 시간에 쫓기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들고 있어요. 좀 뭐 그런 대한민국에서 네. 저희가 좀 잘못해야 되는 게 내 나이가 네. 어느쯤 되면 어떤 위치에 어떤 뭐 어떤 가정을 꾸리고 어떤 아이와 어떻게 살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형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탈피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저처럼은 안 살겠죠. 그럼 본인 저도 제가 36살 때 네. 와, 내 나이가 벌써 36이네. 네. 집에서는 전화가 와요. 야, 네. 너 36인데 노총각인데 빨리 장가 안 갈래? 근데 저도 딱 생각해보니까 지금 결혼을 해서 애를 낳더라도 내가 70은 돼야 애를 네. 제가 36이었으니까 30년 그렇죠. 키워도 70인 거예요. 거의. 그렇죠. 30년 키웠습니다. 키웠죠. 그러니까 그 정도 키워줄 거면 내가 70살까지 그러면 일을 해야 돼. 아니, 자식을 30이 될 때까지 키워줄 생각을 하고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애를 낳으면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도 뭐 어쨌든 20대 되면 그건 그렇고 네. 네, 사연을 돌아가서 본인이 지금 자기가 나이 네. 36에 결혼을 한 게 지금 억울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억울한 건 아닌데 그러면 제가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도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물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도움 씨 부인 지금 네, 이 지금 방송 좀 들어보세요. 큰일 났다. 지금 야, 내 무덤 내가 팠네. 그럼요. 그냥 그 내가 그 나이쯤 됐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 이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래서 이 네. 내가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지만 네. 어쨌든 표현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사연에 네 제발 사연 주세요. 조금 네 이번은 알겠습니다. 리얼리스트인데 굉장히 소심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성분의 그런 작은 피드백에도 쉽게 먼저 연락을 끊고 장벽을 치는 거잖아요. 상처받을까봐. 이분이 그러셨어요? 네, 여기 보면 결혼 뭐 보면은 여성분들의 작은 부정적인 피드백에 제가 예를 들면 먼저 연락을 끊고 너무 급하게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네, 급하게 이렇게 다가오면 말하면. 갑자기 그럼 싫어? 그럼 내가 선물을 줬는데 그 여자분이 반응이 좀 별로면 이런 선물 주시고 너무 고마워 이래야 되는데 아, 예, 알겠어. 여기 놔두세요. 뭐 이렇게 했다. 이 말은 다 무슨 뜻이에요? 상대에게 관심이 아예 없는 거. 하, 그래요? 네. 아니 상대가 나한테 완전 빠지지 않았다. 재밌는 거는 네. 자 지금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니까 그렇게 보는데요. 여성분이 너무 급하게 다가온다. 또 내가 준 선물에 크게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내가 상당히 그 여성분한테 뭔가 자기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여성분이 답장이 늦게 온다. 그거는 어떤 상황을 알려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나요? 이 남성분이 상당히 괜찮은 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안이나 뭐 이 인물이나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본인이 되게 잘난 사람이에요. 아 이분이요? 그럼요. 결혼 정보 업체도 아직도 갈 수 있는 거면 그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 몇 번 만나러 가졌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정보 업체에 지금 통해서 지금 만남을 갖는 어떤 여성분을 알거든요. 네. 네. 근데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남자분들 사진 오면 여성분들이 이분을 만나볼까 말까를 선택하는데 네. 선택했다는 건 이분의 어떤 프리필이나 어쨌든 외모나 이런 것들이 여성분들한테 만족이 되니까 이게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만족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분이 만나가지고 만난 사람들이 다 집안도 좀 빵빵하고 착해 네. 보이고 이뻐요 안 이뻐요? 예뻐요. 그러면 이 남자 기본적인 외적인 조건이 얼마나 좋은 조건이냐를 벌써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남자가 선물을 해도 그 선물이 그냥 시시한 선물을 했을까요? 상당히 과한 선물을 했겠죠. 과한 선물을 했으니까 그게 기쁜 네. 모습을 보이겠어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척 뭐 이런 걸 하세요. 근데 샤넬 백이야. 어머. 아, 뭐 여자들이 백을 좋아한다니까 이 정도는 사줘야 네. 된다고 생각해서 사줬어. 네. 샤넬 백 사는데 별 반응 없다. 네. 그럼 다시 그 가방 들고 가야죠 집에. 아니, 너무 놀라서. 주세요 죄송한데 하고 가야지. 본인이 네? 지금 네, 내가 본인 이야기 안 할래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 단서들은
그리고 제가 자꾸 돈을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돈을 썼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 왜 이 단서들을 보고 선물을 크게 해줬다는 생각도 안 하고 네. 본인이 상대방한테 관심을 보이게 되면 상대방은 당장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는 그 상태라는 거. 네. 그런데 너무 외적으로 괜찮으니까 여자 입장에서 당장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 이 남자분이에요? 아니면 상대방 여자분이에요? 사실은 이분이 아이디얼리스트의 컬처 성향이 있는데 이분의 감정을 느끼는 여성은 어떤 여성이냐 하면 네. 특이한 여성. 특이한 여성이어야 돼요. 자기를 놀래키게 하거나 자기에게 색다른 느낌을 확 주는 여성한테는 감정이 생겨요. 아니면 막 반말 찍찍 하면서 차에 탔다가 오빠 가자. 그런 여자는 뭐 인간 취급을 안 해요. 또 이런 분 안 해요. 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애 있잖아요. 막무가내 어떤 여자 갑자기 어디서 뛰쳐와가지고. 지금 그거는 네. 막무가내 영화를 봐서 그런 거고. 아, 그래요? 실제로 프리티 우먼 영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프리티 우먼 같은 경우에 리차드 기어가 그 여자 주인공을 좋아하는 거 처음에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안 좋아했죠. 왜 안 좋아했어요? 직업상 자기하고 어울릴 수 없는 여자니까. 직업상이 아니라 그 여자가 가진 깊은 생각이나 그걸 아니고 그냥 그리의 여자니까 그냥 단지 내 모임에서의 액세서리로 생각을 했던 인간으로 그렇죠. 직업을 안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로 그 여자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아니까 이 여자가 상당히 좀 천박한 취향은 있지만은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스타일도 있고 생각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그쵸, 거죠. 그쵸.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찾고 있는 여성 또 본인의 감정이 끌리는 여성은 바로 그런 여잔데 지금 본인이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가지고 만나는 이쁜 아가씨 또 디자이너 아가씨도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네. 바로 이 지금 이 꽃바구니 같은 그런 아가씨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본인이 이 꽃바구니에 지금 동엽 씨는 이 솔방울만 보고 이게 뭐가 이뻐요 그러는데 나는 여기에 있는 드라이 로즈도 보고 여기 있는 다양한 꽃을 보면서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이 꽃바구니를 주신 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아, 참 그분이 이런 거를 마련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디 가서 그 이상형을 만나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어디 가서가 아니라 만나서 그분 를 알게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네. 가야 될 근데 저는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7번, 8번 만났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감정이 없나 봐. 그리고 헤어졌는데 딴 여자를 만나면 앞전에 있던 여자가 생각나는 그런 분 아닐까 싶은데. 아니에요. 이 사연에는 이 여성분과 끝나고 예전에 제가 연락을 끊었던 분에게 다시 전화와 문자를 했다라는 이분이 거예요.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나보고 싶다고. 만나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이전에 자기가 차였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여자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자는 그 남자한테 감정이 생겼는데 사실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인정하기 싫지만은 그 남자에 끌린 거예요. 끌렸네. 근데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남자가 툭 끊었잖아요. 더 이상 반응이 없으니까 여자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 같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물어봤어야 돼요. 이 남자의 프로파일이 이렇고 내 프로파일이 이런데 그 남자가 나는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내가 인물로 봐나 이런 데서 남자한테 우습게 이렇게 탁 끊칠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요? 그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사실은 이분은요 아무 여자하거나 결혼해도 상관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특히 자기 감정이 막 열타는 감정이 있어서 결혼하기가 힘들고요. 네.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누라다 하면 내 마누라가 되는 거야.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가 내 여자친구다 하면 그냥 여자친구로 지내는 거예요. 저도 결혼해보니까 별 여자 없습니다. 내 여자가 최고입니다, 그냥. 그렇죠. 훌륭한 말이에요. 약간 위험했는데 마지막 그냥 어쨌든 간에 결혼했으니까 훌륭해. 이 스타일이 바로 이 아이디얼리스트의 컬처가 높은 남자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이 사연 주신 분은 문제가 없어요. 본인이 탐나고 가지고 싶은 여자는 다
누가 되더라도 본인의 애인이 될 수 있고 결혼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본인이 탐나고 가지고 싶고 또 그 사람을 오래 가지고 싶은 마음을 그 여성분한테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성분들이 계속 오해를 하거나 여성분 특히 대부분이 이 만나는 여성분들이 로맨이거나 리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남자분이 가지는 이런 섬세하고 독특한 이 성향을 이해하고 공감하기보다는 이 남자의 겉모습이나 집안 배경 때문에 여성들이 혹하게 되는 그것이 지금 이 남자분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죠. 동엽 씨라면 엄청나게 네. 부러워할 수 있는 그 집안 조건이나 네. 이분의 특성이 네. 이분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진짜 탐나고 가지고 싶은 장난감과 같은 아내를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네. 방해물로 작동을 했다라고 알려줄 수 있죠. 그냥 쭉 보면 이분 보게 차가지고 지금 그런 이야기하면 진짜 이분 열받죠. 아, 열받합니까? 그럼요, 그럼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어쨌든 너무 좋은 조건에서 자기가 선택을 못하는 거지 뭐 여자가 없다 이런 말은 아니요.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분도 선택을 하고 탐나고 가지고 싶다잖아요. 근데 핑크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아까 차 놓고 뭐 이제 와서 또 가지고 싶다. 차지 않았어요. 너 연락 끊었잖아요. 연락을 끊었어요. 왜? 내가 이 사람을 너무 빨리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가 결혼까지 했을 때 내가 혹시 실수라도 하는 건 아닐까? 그럴 때는 실수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는 게 좋아요. 라고 아가씨가 그냥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사연에 나타난 여자분들은 대부분 일정 이상의 나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여줘야 움직이는 타입들일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하긴 힘들어요. 코드가 지금 맞지 않는 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남성분이 굉장히 리스키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분이 이렇게 뭐 나를 되게 필요로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러다가 말지 그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은 여성분들이 실제로 이 남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본인의 통념적인 시선에서 이 사귀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특히 네. 결혼이라는 나름대로의 구호를 생각해서 서로 만날 때는 이런 어려움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항심서에서는 네. 결혼을 하는 시점에서 또 결혼을 생각해서 만나는 분들 사연을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기 사연을 보내주고 자기가 만나는 사연 패키지로 보내주면 네. 보통 뭐 궁합 보고 그런 거 필요 없이 여기서 잘 봐서 결혼 상담 특히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연애 상담 그렇죠. 그거에 대해 사연을 보내주시면 프로파일 네. 그리고 당신은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당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3년이 지나서 아이를 3명을 낳았을 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이냐 네. 결혼을 하자마자 아 내가 잘못했다라는 사람이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변별까지 해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만약에 이 지금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두 분이 결혼까지 이어진다 네. 동엽이가 또 결혼 사회 까지도 해줄 수 있죠? 저렴한 가격으로. 아. 그래서. 같이 패키지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랑의 항심서라는 네. 새로운 채널을 이제 만들려고 해요. 아, 그래요? 미팅 결혼 제가 진행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이. 오, 좋네요. 동엽 씨 훌륭하네요. 네네. 네, 그래서. 출산 문제도 이제 같이 나서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대한민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네. 정부나 대통령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네. 각자 도생의 시대에 네. 이 황심서가 각자 그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보겠다. 좋습니다. 거죠. 그러면은 이제 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대한민국의 범람하는 가짜 뉴스들. 이 속에서 진실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황상민 TV의 개막을 알립니다. 황상민 TV가 새로운 오픈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깨어있는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려는 주인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후원 계좌는 하나은행 2319100165146 황심소입니다.